공격을 잘했던 CSK 칼텍스거든요. 네. 그 전혀 반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언더터스 베라크루즈 김영경이 막았고 이호이 한송이 대각인데 베라크루즈가 잡았습니다. 배우나 베라크루즈 브로켓. 자, 브로켓까지 나와요. 카리나 19대 9. 오늘 카리나의 첫 번째 블록킹 득점. 지금 흥국생명에서는 디그가 11개째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게 반 이상을 득점과 연결시킨다는 게 지금 이 점수폭 벌려놓은 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창선 감독 대행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점수는 19대 9. 김현경의 서브. 아, 서브 잘 들어갔네요. 자, 왼쪽 베라크루즈 다시 막혔습니다. 베라크루즈 다시 한번 블록킹 득점. 카리나, 카리나 2연속 블록킹 득점. 자, 그것도 베라크루즈를 두 번이나 연속으로 막아냈습니다. 어찌 보면 1차전에서 무기력하게 패하고만 이 흥국생명. 네. 분위기 반전을 이렇게 시켜서 첫 세트부터 아주 집중력 높은 공격 그리고 이 수비까지 이렇게 집중력을 높여주나요? 네. 아하, 20대 9, 11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현경의 서브 이번에 범실입니다. 김현경 20대 10 계속되는 더블 스코어. 자, 1차전에서는 25대 22, 25대 11, 25대 20, 2세트가 25대 12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챔피언 결정 1차전 2세트가 지금 이제 선수들 이 로테이션이 약간 문제가 있었군요. 제스 칼텍스에서. 네, 이소라 센터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네. 그 포메이션이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나왔습니다. 다이렉트 킬! 김민지의 다이렉트 킬 성공. 20대 11. 아, 김민지가 지금 첫 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진이라든지 김민지 선수, 나연 선수 득점이 없어요. 네. 데라크루즈만 5득점째입니다. 네. 자, 김현경이 받고 다이렉트 킬! 이번엔 정대영. 두 번 연속 다이렉트 킬 성공. 정대영. 자, 서브 리시브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어창선 감독 대행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1세트 첫 번째 작전 시간 요청. 안 되면 빨리 잊어버려. 알았어. 어,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네가 어느 거 판단 빨리 네가 준비해 주라. 네. 지금 명경이라도 빼곤대곤 하고 있잖아. 근데 넌 전단지도 맞춰 안 된단 말이야. 어, 내가 늦게 들어 긴장하고 있잖아. 쟤도 맞춰 놓는 거야. 네. 자, 괜찮아. 조금만 집착하게, 알았지? 자, 숨 쉬어, 숨 쉬어. 자, 공격! 자, 20대 12의 상황, 8점 차 1세트. 자, 리시브가 김현경의 리시브였었는데 그걸 좋지 못했고 이것을 정대영이 놓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 킬로 꽂아넣습니다. 네. 두 점 만회 20대 12가 됐습니다. 지금 연속 득점은 이정욱 선수의 서브에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호이 비속공 김혜진. 아, 성공입니다. 아, 이번에는 이정욱 선수의 리시브가 네. 디그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약간 서둘렀기 때문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범실이고 네. 아무튼 이런 이 원바운드가 된다든지 브로킹, 유효 브로킹을 만들어냈을 때 수비까지 연결됐던 제스카 테스거든요. 자, 이단 패스 페인팅 통하지 않았고 다시 올려줍니다. 마지막인데요. 김민지 포인트. 이번에는 김민지 성공입니다. 네. 21대 13. 지금 1차전에 비해 수비력이 상당히 좋아진 흥국생명이기 때문에 네. 제스칼텍스에서 힘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상대 브로커라든지 네. 모든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격 루트를 만들어 가야 되겠어요. 자, 아, 서브가 너무 강했습니다. 아, 이소라 세터의 서브였었는데요. 지금 GS칼텍스는 이숙자 세터를 빼고 이소라 세터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이소라 세터는 목포여상을 졸업한 4년차 서브가 아주 강한 선수인데 이번에는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카리나의 서브. 아, 서브 좋았습니다. 이소라 올려줬고 가운데 정대영. 하단에는 흥국생명이나 백어택 김현경 나갔네요. 벗어났습니다. 22대 13 김현경의 범실. 자, 우주리 세터가 투입이 됩니다. 카리나를 빼고 우주리 세터를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의 어창선 감독 대행입니다. 네. 아, 흥국생명은 뭐 물론 초반 아주 좋은 경기력을 지금 보이고 있지만
수비로 인해 공격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네. 그래도 범실은 많이 하고 있네요, 선생님. 자, 우주리가 투입이 돼서 수비에 보강을 시킵니다. 자, 나현정이 들어갔습니다. GS칼텍스는 자 뒤로 이동 포인트. 전민정의 포인트입니다. 네, 브라우시 나왔죠. 전민정의 이동 공격 성공. 전민정의 이동, 이것이 김민지 손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23대 14. 한승의 서브. 오늘 한승이는 처음부터 레프트로 뛰고 있습니다. 나현정. 자, 왼쪽 시속공 최유리. 아, 김민지 길었습니다. 김민지의 범실. 네. 24대 14. 아무튼 서브리시브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격력에서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24대 14, 무려 10점 차입니다. 1세트에 한송이의 서브. 나현정, 이소라. 자, 네트 싸움 이효리. 자, 김민지가 뜹니다. 대각인데 김현정이 받았고, 이효리 어디로? 김현경 나갔네요. 네. 범실입니다. 김현경의 범실. 24대 15. 계속되는 세트 포인트. 김현경 선수도 범실이 지금 4개째 나왔어요. 1차전 어창선 감독 대행은 과욕이 경기를 그르쳤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한송이. 자, 김현경 이번엔 통합니다. 김현경 1세트 5득점째를 올리면서 25대 15로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가 경기를 이겼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 0이 됐습니다. 네, 흥국생명 강한 서브와 이 디그, 그리고 서브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 세트 플레이를 저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요인이 돼서 이 디그로 하여금 연결된 동작, 그리고 공격 성공률을 올리다 보니까 점수 차이를 많이 벌어놨고요. 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다 보니까 공격력은 오히려 GS칼텍스보다는 이 흥국생명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 공격력을 충분히 살리게 됐습니다. 흥국생명이 아직도 범실이 많아요. 네. 25대 15로 이겼습니다만 반면에 공격력은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잠시 뒤에 2세트 경기 계속해서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인천입니다.